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사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동으로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우선 여기는 가장 좋은 점이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정남향 세대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 정말 사이즈도 넓은 현장입니다.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 8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도보 통학 가능하시고요. 소사역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고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 마트 등도 다 인근에 도보로 가능합니다. 생활권 너무 좋은 현장이고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 금액으로 내 집장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공간이고요. 우선 거실이 정말 넓어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4,1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처럼 넓은 소파, TV 다 배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좋은 게 정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지금도 채광 보이시나요? 이렇게 채광이 정말 좋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고 성주산 뷰를 자랑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앞쪽의 풍경도 너무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물형 천장으로 안쪽으로 무드 등잘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 아트월 모두 다 벽지 사용하지 않고 광폭 타일 시공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여기는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 한 8분에서 9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실입주금 없이 입주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이에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도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기역자 모양의 동선으로 주방 모습인데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전자레인지랑 밥통 넣으실 수 있는 수납 공간부터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끝에 쪽으로 가스레인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대형 사이즈 냉장고 2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비스포크 냉장고 3대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공간이 사이즈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여기 식탁, 6인 식탁까지도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 공간 나옵니다. 주방 정말 크고요. 답답한 감 전혀 없어요. 주방과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런 넓은 집 원하시는 분들, 무입주로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10자에서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충분히 넓은 사이즈이고요. 붙박이장 설치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욕실 있는데요. 부부욕실 사이즈도 정말 잘 빠졌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한 부부욕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코노 선반 잘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편 위에 보시면 환기창도 잘 나서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사이즈가 다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답답한 감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좋고요. 옆쪽으로 바로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채광 정말 좋고요.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크게 잘 나왔고요.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지금은 물건이 좀 배치가 돼 있어서 약간 비좁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전이 보이 밑에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그리고 여기는 또 장점이 방마다 다 각각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창잘 나져 있고요. 채광 좋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방으로 주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있고 바로 앞쪽으로 이제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반대편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넓은 전실 모습이고요. 왼쪽편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장, 그 밑에 쪽으로 젠다이 선반. 사이즈 진짜 넉넉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감 없는 메인 욕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소사역에서 도보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고요. 현재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 무입주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쪽으로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